Hi, it's Mai and this is Dr. Lee. Today we're at Brown Plastic Surgery and we're going to answer some questions about breast augmentation. So to start off, I want to ask,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breast implant materials? 가슴 보형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무스 타입하고 우리가 텍스처 타입이 있는데 현재는 텍스처 타입을 만드는 재질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최근에는 텍스처 타입을 사용하지는 않고 스무스 타입 종류의 보형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무스 타입에는 보형물 종류가 로우 프로파일, 모더레이트, 하이 프로파일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서 아무래도 앞으로 봉긋한 느낌을 원한다 하면 하이 프로파일을 쓰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넓고 퍼지고 자연스러운 가슴을 원한다 하면 로우 프로파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가슴의 모양에 따라서도 프로파일 종류를 따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What are the things that we should consider when choosing an implant? 보형물 선택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정성입니다. 여러 종류의 보형물들이 새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안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팔로우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형물 선택을 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검증된 기관에서 인증된 보형물인지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And how is the operation done?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는 보통 유선 및 아니면 근육 및 최근에는 듀얼 플레인이라고 해서 일부는 근육 및 일부는 우리가 유선 밑에 들어가서 일어섰거나 앉아있을 때 밑에 볼륨이 좀 더 자연스럽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듀얼 플레인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육 밑에 너무 넣어놓으면 가슴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하거나 할 때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거나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선에 하면 좀 더 그런 증상은 덜하긴 하지만 또 유선 밑에서는 구형 구축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서 최근에는 듀얼 플레인을 제일 많이 하는 편입니다. Where are the incisions located if we're getting breast implants?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옛날 때부터 흔하게 써오던 건 겨드랑이 절개, 그리고 밑선 절개, 그리고 유륜 주위의 절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 장단점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흉터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겨드랑이 절개를 많이 시행했었으나 최근에는 이제 회복 기간이나 이제 감추는 흉터 부위가 오히려 속옷에 가려지는 밑선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밑선 절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Can I just choose whichever size I want or is there like any restriction? 뭐 사이즈는 최근에 들어서 점점점 더 큰 사이즈를 넣는 추세이기는 한데 본인 흉곽 크기에 비해서 무작정 크게만 넣는다고 이상적인 가슴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를 원하는 만큼 넣어줄 수는 있긴 하지만 한계점은 있다고 봅니다. If I have like asymmetric breast, can we do anything about it as well? 보형물 사이즈나 프로파일 정도나 우리의 타입이나 이런 그런 걸로 또 밑선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수술적인 술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100%를 좌우를 똑같이 맞추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After we've done this breast augmentation, would there be a revision mandatory or can we just leave it like that for a while?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비대칭인 경우도 있고 모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나 과거에는 구축이 문제가 돼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거를 어느 시기가 됐을 때 무조건 보형물을 교체하는 재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보형물을 감싸주는 재질을 충분하게 안정성이 있고 내구성을 좋게 만들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재수술을 하는 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One of the most interesting questions for, I think, young women, is it possible to have a breast augmentation but still be able to breastfeed? 보형물은 코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재질로 쌓여 있고 흔하게 듀얼 플레인으로 많이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근육 밑에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브레스트피딩 하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파열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하고 모유 수유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So after the operation, we have to wear like a bra, like a corrective bra. How long do we have to leave it on after the surgery? 보정 브라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한 달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달간 우리가 보형물의 위치가 이동할 수도 있고 자리 잡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최대한 자리를 잘 잡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보정브라를 한 달 정도 입고 그 이후에는 웬만하면 와이어가 들어간 브라는 입지를 않고 스포츠 브라 같은 와이어 없는 브라를 한 3개월 정도 착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How long would it take for me to return to daily routines after the operation?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으면 일상적인 걷는 거라든지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초기에 피가 다시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운동이나 이제 격렬한 운동은 최소 우리가 이제 2, 3개월은 지나야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안전하게 하려면 6개월 뒤에 흉살들이 완전히 되고 우리가 캡슐이 어느 정도 다 형성되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The most curious thing about it, will the operation be painful?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겨드랑이 절개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근육을 더 벌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더 할 수 있고 밑선으로 절개를 하는 경우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통증이 조금 더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그렇게 통증이 심하고 그렇게는 안 한다고 생각됩니다. And my last and final questions, are there any things that I have to consider after the operation?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흉터 부분이기 때문에 흉터 관리를 좀 꾸준히 잘 해주는 게 좋고 우리가 흉터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흉터 크림이라든지 정 필요하면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 또 가장 큰 하나의 문제가 이제 구축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구축을 또 예방해주는 약을 보통 한 2개월 정도 복용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복용해주고 술, 담배, 이제 일상적인 몸에 해로운 거는 안 해주는 게 더 좋긴 합니다. That was all my questions that I had for the breast augmentation. My name is Mai, this is Dr. Lee, and we hope to see you again. Bye!